안녕하세요. 수급 단기반 구본우입니다. 오늘은 2019년 연말에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주 탑10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한 2주 투자하는 거죠. 12월 26일까지 투자하시면은 최소 연 5%에서 최고 연 15%까지 배당주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당주 투자의 장점부터 한번 보실까요? 최근 이제 정기예금 이자가 내려가지고 지금 은행 이자가 2%도 안 되죠. 한1.5%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배당 잘하는 기업들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1년에 최소 5% 이상 배당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하시면은 절대 망할 일이 없죠. 세 번째, 배당도 받고, 또 주가가 올라서 시세 차익이 나오면은 꼭 먹고 알 먹고 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배당주 투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 안전한 투자법이에요. 그래서 대박 바라지 않고, 1년에 5% 이상만 안전하게 수익 보실 분들은 배당주 투자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배당주 투자는 쉬워요. 예, 지금쯤 사가지고 1년 동안, 아니 1년 동안도 아니죠. 12월 26일까지 가지고 있고 권리를 받은 다음에 권리락 후에 이제 매수가 위에서 파시면 되는 거죠. 예, 배당주 이제 어떻게 조회를 하냐면 여러분 네이버 들어가시면은 네이버 여기 보시면은 국내 증시 요 국내 증시 누르시고요. 또 여기 배당 요 메뉴를 누르시면은 이제 배당주 수익률 같은 게 이제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올해 이제 증권사에서 나온 수익률 베스트 탑10을 10위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등은 아이마켓 코리아입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삼성그룹 자회사였는데 지금은 매각이 돼가지고 인터파크 그룹으로 이제 매각이 됐죠. 요 아이마켓 코리아를 투자하시면 배당 수익률이 연5.1% 정도 됩니다. 한 주당 525원의 배당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금일 날짜 주가는 10,050원이네요. 연초에는 한 7,0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주가가 10,000원대로 한30% 정도, 30% 뭐한40% 정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9위는 세아베스틸 철강 회사죠. 철강 회사는 좀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배당 수익률이 5.1%. 주당 배당금은 795원. 이 회사의 주가는 현재 15,950원입니다.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권리락이 여기 생겼죠. 권리락 생기고 주가가 내렸다가 이렇게 봄에 올라왔을 때 매도하셨으면 배당도 받고 이만큼 시세 차익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8위 현대중공업 지주. 현대중공업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 1등 조선회사의 지주회사입니다. 현대중공업 지주는 배당 수익률이 연 5.4%입니다. 5.4%이고 한 주당 18,500원씩 배당금이 주어집니다. 현재 주가는 34만 2천원입니다. 요 회사도 보면 작년에 배당락이 여기서 나오고 좀 하락했다가 올라왔었죠. 연 중에서도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여기까지 올라왔고,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 매도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배당도 받고 주가 차익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위 테린 포장. 여러분 이제 온라인 쇼핑하시면은 그 포장지, 박스 이런 건 이제 판매하는 회사죠. 요 회사는
배당 수익률이 5.5%, 한 주당 233원 정도 배당금이 지급이 됩니다. 현재 주가는 4,260원. 올해 이제 중간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매각이 됐습니다. 회사가 매각이 되면서 주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작년에 배당주 투자하신 분들은 대박이었죠. 4,000원에 사가지고 최고가가 9,450원까지 갔으니까 시세 차익도 더블 났습니다. 내년에 이제 뭐 매각 재료는 없으니까 이 정도는 안 되고 이제 실적이 좋으니까 실적대로 주가가 가겠죠. 그다음에 6위 SAMT.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장비 뭐 부품 이런 것들을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유통하니까 안정적으로 돈을 벌겠죠. 요 회사의 배당 수익률은 5.8%. 한 주당 130원 배당금이 지급이 됩니다. 현재 주가는 2,270원. 이 회사도 작년에 배당 투자를 했으면은 6월 달에 주가 급등이 나왔죠. 작년에 한 1,700원대에서 2,800원대까지 주가가 1,000원 정도 한70%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꽁꽁 먹고 알먹고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5위 기업은행. 여러분 잘 아시는 기업은행.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배당 수익률은 5.8%. 배당금은 599원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4위 메리츠 종금증권. 요 증권회사입니다. 요 회사는 배당 수익률이 6.6%, 주당 218원 지급이 됩니다. 현재 주가는 3,735원. 주가가 다행히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에 여기 배당락 생기고 한 4,300원에서 5,6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마침 3,735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절호의 찬스죠. 배당도 받고 주가 상승도 기대하고. 그다음에 3위. 이 회사는 이제 작년에도 추천드려 가지고 작년에 배당 수익률이 한8% 나왔고요. 주가 상승률도 100% 나왔습니다. 작년에 배당락 생기고 하락했다가 계속 상승이 나왔죠. 그 상승이 나온 이유는 실적이 엄청 좋아졌어요. 돈을 엄청 잘 버니까 효성이 작년에는 4,000원 배당을 했는데 올해는 5,000원 배당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매년 돈을 잘 버니까 배당금이 늘어납니다. 효성은 배당 수익률 6.3% 예상하시면 됩니다. 주당 5,000원 지급이 됩니다. 현재 주가는 현재 81,600원입니다. 그리고 2등 이베스 투자증권. 이 회사는 배당 수익률이 무려 8.1%입니다. 엄청나죠? 주당 485원 지급이 되고요. 또 현재 주가는 6,010원입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1등 15%짜리는 어떤 회사일까요? 두둥. 아이고, 잠시 홍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급 단기반에서 시초가, 종가, 매매 비책 특강을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픈합니다. 저녁 8시에 저의 24년 노하우를 담아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리니까 특강반 가입하시면은 제가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혜택은 특강반 수강하시면은 2개월 동안 시초가, 종가 추천을 드리고 또 우리 수급 단기반 종일반 1개월 무료 이용 혜택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용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1668-4387. 1668-4387. 이쪽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비는 49만 원입니다. 49만 원으로 시초가, 종가 2개월 이용하실 수가 있고 수급 단기반 종일반 1개월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1위는 동양생명입니다. 동양생명 잘 아시죠? 보험회사. 2주간 여러분 투자하시면 무려 15.4%의 배당 수익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배당금은 587원. 왜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높냐면, 올해 이 회사의 자회사인
투자 운용 회사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 매각 차익이 한 830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30%를 주주들한테 배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절호의 기회이죠. 주가도 많이 내려왔어요. 주가도 작년에 한 5,000원에서 현재 3,920원까지 주가도 내려오고 배당도 많이 주고 또 앞으로 동양생명이 돈을 잘 벌면 주가도 오를 확률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판단하셔가지고 제가 10개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 연말 배당주 탑 10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